예, 우리 집 담벼락 옆으로 도로가 나 있고, 이 도로 밑으로는 돌담이 큰 돌들이 쌓인 다음에, 축대가 쌓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저기 컨테이너가 Y기업이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낸다고 초첨단 기계를 가지고 장난친다고 계속 인터넷에 올렸더니, 지금 여기에다가 하수인을 심어서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내고, 이렇게 연기를 피워서, 독가스 연기를 피워서 우리 가족이 막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슴에 흉통이 생기고, 그래서 쫓아와서 여러 번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연기를 피우지 마라 하고 우리 집 쪽으로, 대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이쪽에서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유 없이 난데없이 건강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지 않고, 여기가 큰 돌이 쌓여 있고, 돌 사이에 스테인리스 관을 해서 우리 집에 이게 스텐 관을 집어넣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온실에서 작품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독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막 호흡이 곤란하면서 두통이 나와서 막 비닐에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와서 밖으로 나오니까 맑은 공기 쐬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바로 여기에서 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집으로 보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요 관이 있죠, 관.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요 근래에 만들었어요. 갑자기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틀 전에는 11시에 윙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독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Y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 인체에 치명적인 카듐 30배를 구미, 대구, 저기 부산 시민들 젖주로 오염시키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저기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지금 이 독가스를 갖다 보내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게 닭을 키웠던 데인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돌을,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 돌을 갖다가 이게 콘크리트 치고 난 다음에 마치 빗물 하수관인처럼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가 이게 파이프를 갖다 연결시키는 거 보세요. 여기 파이프 있죠? 새 파이프가 우리 집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요, 새 파이프가 있죠? 그전에 스텐 파이프가 돌 사이에 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콘크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리고 이게 생겼어요. 이게 생겨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펜스를 쳤네요.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서울 집에서부터 이렇게 독가스를 묻히고 그런 짓을 하던 Y 기업이 지금 여기에서도 주변 매수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조사를 해야 될것 같고, 이거 지금 난데없이 이거 생겼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집으로 아주 큰 모터 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려오는데, 여기서부터 들려온다고 봐야 돼요. 이거 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사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짓을 할 사람 누구예요? 여기에 첨단 기계 가지고 장난치는 이 Y 기업을 이걸 잡아서 이거 완전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죠.